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특별한 두 분도 함께 와 있습니다. 누구세요? 큐비콘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영업과 홍보를 맡고 있는 송현숙입니다. 큐비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큐비콘은 국내에서 3D 프린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3D 프린터 제조업체고요. 저희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의 사내 벤처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3D 프린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큐비콘에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 소개하는 영상 앞서서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보면 될 것 같고요.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데 여기 두 분은 3D 프린터 회사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하다가 이 3D 프린터 회사에 지금 다니시기 시작을 한 건가요? 아, 일단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가장 흥미를 느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3D 프린터로 뽑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도 갖게 되고 좀 흥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 부랴부랴 와서 집에 갈 때쯤 되면 저는 중간에 출력물을 눌러놓고 집에 갈 때 찾아서 꺼내고 그럼 다이소 갈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회사 거를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네. 네. 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 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했을 때 그때 막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3D 프린터라는 게 진짜 옛날에 그 PC가 없었다가 확 퍼진 것처럼 이 3D 프린터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나중에는 PC처럼 각 가정에 하나씩 들어가고 앞으로 굉장히 좀 유망하겠구나 이 생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혹시 그동안 만들었던 출력물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거, 조금 사연 있는 그런 출력물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던 게 장난감이나 학교 교육에서만 쓰인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 한참 그 DLP 장비가 이제 치과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DLP 장비는 조금 난이도가 네. FDM보다는 훨씬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후 가공 면에서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좀 치과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점에 있었을 때였어요. 이런 투명 교정 장치를 가지고 치과에서 지금 현재 만들려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옵션 사항을 정리해서 좀 출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가장 보람에 남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 잘 된다라고 확인되고 런칭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프로파일을 수정해 가면서 치과 원장님들이 잘 쓸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대응하고 있어서 이 모양에는 이 세팅을 쓰세요라고 네. 하는 그 조건들을 딱딱 잡아서 지금 이제 런칭을 해서 판매를 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바지를 해서 제가 많이 이바지 네. 아 이거 진짜 찐인데요 찐? 네. 그러면 또 네. 다른 출력물 좀 보여주면서 이제 사고로 눈을 잃으신 분을 위하여 저희가 제작해드린 선물인데 실제로 선물해드린 출력물에는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셨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저도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아서 이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를 일찍 당하셔서 애들이 어렸을 때 기억밖에 없는데 이제 애들이 큰 다음에 이걸 만져보면서 느끼시고 좀 좀 많이 울컥 하셨죠. 네. 웅크란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출력물이네요. 요새 뭐 3D 프린터로 맹인학교 쪽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실제 앨범으로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D 프린터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촉감지도라고 그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새로운 건물에 오면 그 건물의 위치를 모르거든요. 어디에 계단이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그걸 몰라서 네네. 이게 보통 이게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큰 데는 촉감지도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근데 사실 그거는 3D 프린터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오도로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또는 제가 이제 해외 사례에서 많이 봤던 거는
그 물, 우유 우리는 구분을 해요. 아~ 왜? 보이니까. 에이. 근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은 액체거든요. 아~ 이걸 내가 먹고 싶은 건 우유인데 이게 물인지 우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뚜껑에서 딱딱 그런 거 표시하는 그런 사례도 해외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활용도가 더 좋은 측면,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측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준비 안 된 것처럼 준비된 저 큰 출력물이 있는데 저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어, 사이즈가 네. 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 뭔가 아기 욕조 같기도 하고 이거 뭔가요? 아, 이거는 어,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스카라 로봇이랑 직교 로봇 그것의 외관 커버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금형을 떠서 진행을 하는데 볼스크류 로봇, 뭐 스카라 로봇이 이게 뭐 100대, 3000대, 1000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고객 맞춤으로 필요한 기능을 넣기 때문에 이거는 어 한꺼번에 많이 생산을 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 로봇팔이라고 한 게 그 사용자에 따라서 딱 원하는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것도 예.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특정 외 움직임에 따라서 기계를 이제 만들고 그 네. 기계에 이제 외장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게 뭐 고객마다 다 다른데 이것들을 전부 다 어, 금형을 떠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고 지금 저희 산업용 장비 중에 하나인 어, SLA, 대형 SLA로 이렇게 출력해서 도장을 해서 바로 고객한테 납품을 하는 어찌 보면 금형을 만들 때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잘못 나오면 그 시사출 뭐 다시 해서 수정해야 되죠. 예, 수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3D 프린터는 한 번에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을 하고 오히려 도색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만큼 예,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게 되게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의 외장 커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단단하면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힘을 받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얘가 네. 막 정말 단단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 이제 보호하는 역할 정도로 하면 되니까 네. 그런 정도에서는 SLA 출력물이 충분히 그 강도는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양산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하면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3D 프린터가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면서 활용을 해본 결과로는 어 고객분들도 대만족이고 이게 만일에 판금이나 가공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곡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표현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이런 부분에 더 활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보태도 7, 80cm 넘을 것 같은데 네네.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네네. 사이즈 뽑은 건가요? 네네. 어, 한 번에 지금 거의 제 팔 길이가 이 정도로 나갈 정도로 지금 정말 큰 네. 출력물이 한 번에 출력이 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과연 미래에는 1인 1 프린터를 갖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3D 프린터가 앞으로 더 다양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어, 만드는데 사용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 1 프린터 미래에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저는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또 라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86이라는 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 그거 뭐 게임기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게임만 했고요. 그때 네. 도스 넣고 막 너무나 불편하고 그랬지만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자 막 이런 게임들 그런 것들을 했다가 이게 불과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돼서 바로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개개인이 하나씩 데스크탑 컴퓨터를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 거기서 또 한 5년 지나니까 개개인이 랩탑이라는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왔었거든요. 3D 프린터도 또 우리나라도 교육이나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앞으로 한 5년, 제 생각에는 한 10년 내에는 코스트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1인 1 3D 프린터가 되는 시점은 곧 10년 이내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3D 프린터가 1인 1 프린터 될 수도 있고, 이 3D 프린터 개인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업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큐비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뭐 그런 이야기, 또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큐비콘은 이제 향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 3D 프린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거고, 지금 초저가형부터 완전 산업용 고가형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토탈 3D 프린팅 솔루션 업체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이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까지도 지금 같이 결합해서 뭐 스카라 로봇이라든가 직교 로봇, 그리고 우측 뭐 3D 프린터를 통해서 현재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에 더 그 큰 3D 프린터의 업계의 별이 될 수 있는 뭐 이러한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걸 처음 찍는데 사실 오늘 갑자기 섭외가 되시긴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버벅거리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다은쌤이 여태까지 뭐 활동해왔던 부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까 그 낚시 얘기 저는 정말 감명 깊었는데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업계를 좀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로서 이끌고 나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다른 쪽에서도 좀 3D 프린터에 대한 인식들이 더 개선이 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그래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원래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은쌤 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만두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해서 너무 먹은 거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오늘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요. 덕분에 저희 큐비콘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러다고 큐비콘에서 월급이 좀 올라가나요? 주세요. 또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가 돼서 더 좋은 1인 1 프린터를 안고 진짜 큐비콘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해서 저도 영상을 찍고 소개할 수 있으면 정말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성장한 큐비콘을 다시 찍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